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두식의 작가입니다. 벌써 7월 달이네요. 이제 그 장마가 이제 한두 차례 더 오고 그러면은 이제 아주 계속 무더운 날씨가 돼서 여러분들도 또 휴가를 얻어서 뭐 계곡이나 아니면 해수욕장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계곡이나 해수욕장에는 그 위험이 도사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은 예상치 못한 함정이 많이 도사린 곳이죠. 도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작정 계곡물에 들어가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물이 깊지는 않아도 물살이 세서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가 있고 미리 그 수심과 지형, 수온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혹 물이 가일이나 뭐 채소 등을 음식물을 그 계곡물에다가 씻기거나 아니면 담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그 위험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곡물은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그 맑고 깨끗해 보이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몸에 아주 해로운 각종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 동물의 그 분변에 오염이 된 기생충과 대장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에 감염이 되면 복통이나 뭐 설사, 뭐 구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심할 경우에는 복막염이나 방광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량의 계곡물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계곡물 물속에 숨어 있는 돌과 바위도 위험한 요인입니다. 미끄러운 돌을 밟아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고, 특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경우에는 날카로운 그 바닥에 깔린 그 돌과 유리 조각이 많아 상처를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그 계곡물이라도 들어갈 때는 아쿠아 슈즈, 아쿠아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놀이 도중에 눈앞에서 신발이 뭐 떠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찾겠다고 함부로 또 물에 또 뛰어들어서는 또안 된다고 합니다. 계곡에서는 혹시 물을 뭐 급류 사고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가급적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이렇게 서서 물놀이를 즐기는 게 안전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상처가 난다면 그 흐르는 수돗물로 그 상처난 부분을 세척을 한 다음에 비눗물로 또 씻어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부위를 반드시 밴드나 거즈로 계속 덮어놓는 것은 또 피해야 하고 무더운 날씨 탓에 그러면은 박테리아가 증식이 활발해지면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해수욕장에서 조심할 것입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 인파가 아주 많이 넘치는 물놀이 장소입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는 머리를 수면 위로 내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에 이어서 이해입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는 깊이 잠수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파도에 휩싸였을 때에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참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 위로 떠오른다고 하네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로 향하면 되고 바다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그 해파리라도 또 경계를 또 해야 될 대상입니다. 해파리에 쏘일 경우 가려움증이나 붉은 반점이 발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상처 부위는 최대한 만지지 말아야 되고 해파리에게 쏘였을 경우는 즉시 밖으로 나와서 바닷물로 피부를 씻어낸 다음 응급처치 후에도 상처 부위에 통증이 또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을 또 즐길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7월 달이나 8월 달 무더위에 바다에서는 햇빛에 한 30분만 정도 노출이 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은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켜 햇볕으로 인한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흔히 피부가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고도 하는데 해당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물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발열, 오한, 또 메스꺼움 같은 그런 전신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따라서는 해수욕을 할땐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이렇게 발라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바닷가에서 물놀이 할때 자외선 차단제가 물에 더 쉽게 씻겨 나갑니다. 내수성 제품을 2시간마다 덧발라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만큼 해수욕 후엔 젖은 몸을 빨리 닦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닷물 속에 염분이 피부 보호막을 손상해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샤워를 한 후에 피부의 진정을 위해 알로에 젤이나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물놀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찾는 계곡이나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조심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